안녕하세요. 네이버 V의 배를 만나다 이제 영화 저널리스트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추우셨죠? 오늘같이 추운 날 함께 길을 걸으면 굉장히 따뜻해질 것 같은 분을 모셨습니다. 영화 판도라의 김남길 씨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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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추운 날 저하고 네. 길을 걸으면 따뜻해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추워가지고 오늘 많이 추우시죠 여러분? 저희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과 하트를 보내주시면서 인사를 하고 계시는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위에 배우를 만나다 시청자 여러분, 판도라에서 재영 역을 맡은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하트 원래 누르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네. 하트를 제가 눌렀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없네요. 아, 이따가 끝나고도 누르실 수 있으니까요. 아, 그때 네. 꼭 눌러주시고요. 요즘에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판도라 200만 관객 돌파했는데 극장에 사람이 참 없는 시기에 이렇게 선전하고 계셔서 네. 기분 좋으실 것 같고 관객들에게도 우선은 이렇게 날씨도 춥고 사실은 영화에 관심을 갖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에 저희 판도라 관심 가져주시고 극장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영화가 좀 힘이 생긴 것 같고 개인적으로 행복한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영화를 봐주셨으면 하는 영화여서 그래서 그런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 좀 찾아뵐 예정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평들이 올라왔어요. SNS나 뭐 기사도 그렇고요. 보시고 가장 기분 좋았던 관객 반응은 뭐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무래도 이 영화에서 좀 고민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장면을 연기한 부분을 이제 정서적으로 잘 와닿았다. 연기를 뭐 잘했다라기보다는 나쁘지 않게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평이 굉장히 힘이 됐고 또 하나는 그냥 영화적으로 봤을 때 현실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평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김남길 씨가 하트를 못 눌러서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대신 눌러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 너무 추운데 혹시 날씨 추운 거에 좀 단련이 많이 되셨나요? 아무래도 영화 촬영장에 있다 보면. 촬영장에 있으면 어차피 추워도 여러분들도 추운 날도 계속 일을 하시는 것처럼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뭐 촬영장 사실은 추워도 추운 걸 잘 몰라요. 감정적으로 이제 뭐 몰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깨지고 나거나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추워지는 걸 이제 그때 돼서 받아들이긴 하는데 오늘은 이제 초겨울이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갑자기 추위가 확 다가오니까 안 춥다가 추워서 그런지 오늘 유독 더 엄청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요. 저는 근데 추운 계절이 겨울 이상하게 겨울이 좋아요. 옷 입을 때도 그렇고 뭐 옷도 이쁜 옷들도 많이 입을 수 있고 뭐 그래봐야 저는 늘 한결같이 한 가지만 고집을 하지만 그래도 겨울도 좋고 이상하게 그 겨울의 차가운 바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눈도 내리고 그래도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김남길 씨가 감기 걸리실까봐 걱정이라고 그래도 감기는 걸리지 말라고 또 이렇게 다정한 말씀들을 네.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계시네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럼 저희 자리 이동해서 영화 얘기 조금 더 나눠볼까요? 아, 네. 여기 익숙한 모습인데요. 김남길 씨가 아주 사랑하는 트리닝을 입고 있는 재혁이에요. 이 장면 잠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판도라 영화 초반에 그러니까 그 동네 저희 친구들하고 항상 늘 출근하기 전에 술에 쩔어 있다가 이제 해장하고 있는 모습. 정말 이 사진으로만 봐도 추리닝이 몸에 착 붙어 있다라는 게 보이는데요. 추리닝 부심이 좀 있으시잖아요. 이것도 본인 네, 의상이라고요. 이것도 제 의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영화적으로도 그 배우가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의상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배우분들은 뭐 그 캐릭터를 표현하는 의상이 이쁘거나 아니면 멋있거나 해서 다들 그게 화제가 되잖아요. 아 배우 본인 옷을 입었다. 그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사실은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저도 캐릭터 표현을 위해서 제 옷을 요번에 이렇게 입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추리닝이 정말 제 여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별로 생각이 없고 약간 놀고 싶어 하고 그냥 맥주 마시고 또 동네를 벗어날 그런 동네 형들이만 하는데. 네. 재혁이는 사실 여기서 막내 아들이잖아요. 온몸에서 네. 막내스러움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또 형이시기도 하고 이 재혁이 캐릭터랑 좀 가장 비슷한 점 혹은 좀 가장 이것만은 다르다라는 점이 있을까요?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재혁이가 이 영화 안에서 보였던 책임감들이 저도 장남이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잘 믿지는 않으시겠지만 저 그래도 장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자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되게 옛날 사람같이 얘기한다고. 근데 이상하게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장남으로서 살아가는 그 책임감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들은 좀 비슷한 것 같고. 또 가장 다른 점은 뭘까요? 다른 점... 근데 거진 비슷한 것 같아요. 캐릭터가 투덜거리는 것들이 사실은 제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임감이라는 것들은 그 책임감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들에 맞춰서 책임감을 이제 보여주기는 하는데 저도 평상시에 쓸데없이 책임감에 대해서 이렇게 젖어있지는 않은데 평상시에 되게 많이 투덜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재혁이도 늘 투덜거리고 불평불만 많고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좀 긍정적인 편이고 재혁이는 늘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모든 게 다 싫고 물론 재혁이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뭐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거죠. 그런 것들은 조금 다를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다고 봐요. 저. 지금 긍정에 대해서 설파하시는 와중에 하트가 2만 개를 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2만 기념 하트 가능할까요? 기념 하트. 2만이니까 두 개로 날려드리겠습니다. 2만. 그럼 이게 만약에 더 많아지면은 2만은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 많이 해주시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국리를 하시면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스틸 보도록 할게요. 이 스틸은 정말 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여주는 딱 한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사람을 구해서 들쳐오고 나오는 모습인데 실제 현장에서도 이렇게 먼지도 많고 좀 실감나기 위한 장치들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사실 CG가 들어가지 않은 현장에서 그 기분을 고스란히 지금 완성된 기분을 느끼기에는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가장 좀 실제 재난 현장 같다라고 느꼈던 순간 있을까요? 근데 저희 현장에서 어떤 한 부분만 꼽기가 사실은 영화 전체적으로 다 재난 상황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CG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의 공간적인 부분을 세트로 좀 만들어주시고 좀 연장선에 있는 장소만 CG로 이제 구현을 한 거라서 연기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CG 영화보다는 많이 좀 수월했었고 그리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현장 자체가 재난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청와대 상황이나 아니면 발전소 상황이나 그리고 피난을 가는 그쪽 사람들의 상황 자체 전부 다 어떤 거 하나 제가 현장을 다 같이 다녀봐도 손쉬운 현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아수라장을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쉬운 촬영도 없었고 거기에 이제 출연하신 모든 배우분들 뭐 보조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까지도 다 재난 상황을 잘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좀 극한 연기를 좀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어떤 한 상황을 딱 찍자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영화가 재난이지 않았나. 그래서 혹시 보시는 분들이 좀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후반부에 이제 재혁이가 독백하는 씬에서 정말 오열을 많이 하셨어요. 저 역시도 많이 울었었는데 그 장면에서도 정말 명대사들이 많이 나오지만 영화 전반에 겹친 부분들이 다 현실과 통하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그냥 평범한 대사들도 그게 울림 있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재혁이를 연기하신 김남길 씨가 꼽는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대사나 순간은 뭘까요? 그냥 저는 제가 완성된 영화를 봤을 때 두 가지 정도를 되게 인상 깊은 대사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는 재혁이가
어쨌든 우리가 희생, 어쨌든 그 원자력 발전소로 많은 사람들 또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고는 다 자기들이 쳐놓고 국민들 보고 수습을 하란다라는 대사들이 꼭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많이 마땅한 부분이다라는 것들 때문에 되게 개인적으로는 좀 울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재혁이라는 캐릭터를 표현할 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서 다른 이야기보다는 산다고 욕받다고 재혁아 사느라고 욕받다고 하는 대사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되게 각박하게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개인들에게 각자 본인들에게 위로해주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촬영하면서 그렇게까지 의미를 두려고 하진 않았는데 완성된 장면을 보고 저는 거기서 좀 짠했던 게 나한테 하는 이야기 같고 우리들한테 하는 이야기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산다고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한테 정말 욕본다고 위로가 되는 듯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두 가지 장면이 제일 깊은 울림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그 마음이 관객들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는 자리로 옮겨서 시그니처 코너 맞아 진행하고요. 이쪽으로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그니처 코너 진행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지금 많이 질문과 이야기들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뽑아서 또 김남길 씨와 얘기하는 시간을 조금 이따 갖도록 하고요. 혹시 김남길 씨가 뭐 시청자나 관객분들에게 궁금하신 점은 없으세요? 지금 바로바로 또 대답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영화가 정말 어땠는지 영화 재밌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제가 뭐 개인적으로 SNS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후기를 올려주시기도 하는데 직접 들어본 적이 많이 없어서 우리 영화를 만든 우리들끼리는 뭐 좋네 어디가 부족하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브이앱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정말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김남기 씨가 직접 네. 게릴라 무대 인사를 하셨잖아요. 저기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사진 좀 제가 갖고 올게요. 네.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지금 이 직접 찾아가는 관객에게 직접 찾아가는 배우의 게릴라 무대 인사 인증샷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추리닝을 입고 계세요. 아, 네. 아니 이게 그 엊그제부터 저희가 그 대명이하고 대명이가 저희 동네 놀러오고 나서 관객분들한테 그냥 다른 거 없이 저희 영화를 또 봐주셔서 저게 네. 다른 의미로 좀 영화를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대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영화인데 그런 의미에서 영화 이제 날씨도 굉장히 춥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게 더 맞는 이야기고 그런 와중에도 저희 영화에 이제 영화를 봐주러 와주신 것 때문에 저희가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자고 저희끼리 그냥 공식적인 행사나 자리는 아니지만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자 그래서 지금 김대명 씨하고 지금 계속 게릴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너무 뜨겁게 맞아주시고 근데 조금 저희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보기는 네, 힘들 맞아요.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해도 사실 잘 못 알아보시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무슨 행사 진행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행사 진행하는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시는 그렇게 착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가 계속 이렇게 에이 맞아? 아이 막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인지하는 시간만 조금 저희가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 인지하고 나면은 그 관객분들이 저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찾아간 게 아니니까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게 되게 뿌듯하고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도 계속 쭉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길을 가다가 추리닝을 입은 키 큰 남자가 보이면 괜히 혹시 이럴 것 같은데 이번 기회로 많이 입어요. 많은 분들이 저만 특별하게 입는 것 같이 자꾸 비춰지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도 추리닝 그리고 굉장히 편하기도 하고 단순하게 예전에는 귀찮아서 사람들이 추리닝을 많이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추리닝도 정말 잘 입을 수 있는 방법도 뭐 사람마다 다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추리닝을 잘 입으면 정말로 저는 뭐 이런 얘기가 좀 웃을 수 있지만 추리닝을 제일 잘 입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잘 어울려서 아, 네, 감사합니다. 추리닝의 존재감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네, 댓글 중에서 많은 분들이 비정상 회담 나가셨다고 네. 하는데 얘는 더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너무 반응이 좋거든요, 지금.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능 울렁증이 있어요. 그래서 좀 솔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의도치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이래가지고 비정상회담이라는 건 어쨌든 같이 토론하는 자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여서 또 영화 홍보 외에 많은 문화, 각국의 문화에 대해서 또 다른 시선과 같은 시선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여서 나갔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제가 의도한 거 외에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지만 아직 저기 예능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네. 지금 하트가 4만을 넘은 와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추리닝을 잘 입는 법을 알려달라고 추리닝 잘 입는 법 첫 번째는 우선 바지는 한 사이즈를 작은 걸 입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무릎이 좀 덜 나오고 이렇게 작아서 무릎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름용, 겨울용 따로 분류하실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여름에도 조금 더위를 많이 안 타시면 겨울용 바지를 입으면 무릎이 좀 덜 나와요. 그리고 위에 상체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이즈를 본인 입는 것보다 한 치수 작게 입으시면은 핏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첫 번째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첫 번째도 그렇고 그리고 색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색깔을 선호하긴 하는데 어두운 계열 색깔? 근데 요즘은 배기 팬츠라 그러나요? 그런 추리닝 스타일도 많이 나와가지고 좀 다른 스타일의 추리닝도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추리닝 장인다운 그런 조언이었어요. 네. 지금 사람들이 아니다. 추리닝 완성은 김남길이다. 누구나 그렇게 작은 거 입는다고 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입어보시면 조금 달라요. 딱 제 몸에 맞춰서 입는 것보다 한 치수 좀 작게 입으시면 좀 더 핏대는? 아니면 스타일리시한 추리닝을 좀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가장 나한테 잘 어울리고 좋아하는 색깔은 어떤 색깔의 추리닝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검은색? 네. 근데 갖고 있는 색깔은 굉장히 빨주노초 파남 뭐 다 갖고 있긴 한데 사실 저도 다른 밝은 색을 입기가 조금 두려워요. 아직까지는 한 색깔을 입기는 예전에는 그 색깔을 많이 섞어서 입어봤거든요. 뭐 위에는 초록색 밑에는 뭐 파란색 이렇게도 입어봤었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보시는 분들은 조금 거부 반응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색깔을 위아래를 좀 통일을 해보고 있는데 검은색 계열 추리닝이 저한테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댓글 남겨주시는 팬분들이 다 같이 추리닝을 입고 팬미팅을 하자라는 제안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장관일 것 같네요. 그 모습이 정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여러분. 지금 하트가 5만을 넘었는데 아까 많은 댓글로 5만을 넘기면 혹시 카메라를 향해 손키스 날려주실 수 있냐라는 팬분들의 부탁이 있었는데 가능할까요? 손키스를 날리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은데 이게 지금 저녁 시간인가요? 이게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셔야 되는 시간인데 빨리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또 시청자분들께는 아주 큰 선물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시그니처 코너 1대1부터 먼저 네.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단어를 드리면 거기에 또 단어로 대답을 바로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일종의 연상 퀴즈거든요. 네. 단어를 쭉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연상 퀴즈라니까요. 바로바로. 네. 바로. 네. 뭐 어떤 게 연상이 돼야 되지? 가족. 바로 탁 처음에 떠오르는 걸로. 따뜻함. 단어로 말씀. 응? 따뜻함. 따뜻함. 길. 정체성. 반려동물. 우리 애기들. 축구공. 내 삶의 일부분. 강아지하고 고양이 키우신다고 하는데 네, 네.
아기들의 이름은 혹시 뭐예요? 강아지들은 하루워루라고 멜시코기 종이에요. 두 마리는 하루머루, 그리고 고양이는 고양이 이름이 탐탐이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렇고 자기 전에도 그렇고 잘 자, 뭐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렇고 잘 잤니, 애들 남부를 먼저 물으니까 진짜 애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 마치고 들어오면 막 반겨주잖아요. 반겨줄 때도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출장을 오래 가거나 그러면 집에 많이 못 들어오면 삐져요. 네, 많이 못 놀아주고 그러면 삐지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조금 많이 삐져 있어요. 진짜 얼굴도 잘 안 봐요. 오늘 가서 좀 달래주셔야겠어요. 오늘 네, 이거 끝나면 가가지고 좀 많이 놀아주고, 또 내일도 여러분들 감사 인사하러 좀 다닐 예정이라서 당분간은 많이 못 놀아줄 것 같아요. 축구공은 내 삶의 일부분이라고까지 하셨는데, 예전에 인터뷰했을 때 축구공을 이렇게 트렁크에 넣고 다니신다고, 현장에서 시간 나면 이렇게 동료들이랑 골도 네, 차고 하신다고 있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축구라는 스포츠를 굉장히 정말 좋아해요. 진짜로 미쳐 있을 정도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운동보다는 단체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같이. 그래서 좀 부딪히면서 하는 운동, 그게 어떻게 보면 단체 운동이라는 게 사회성도 좀 기를 수 있고, 그래서 뭐 제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서로 좀 배려를 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축구, 뭐 제가 좋아하는 건 개인적으로 축구지만 단체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혹시 응원하시는 축구팀이 있으신가요? 저는 딱히 어떤 한 팀을 응원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축구하는 그 축구 클럽,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 좋아해서 어떤 한 팀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진정한 축구 팬이네요. 아니, 진정한 축구 팬은 사실 어느 한 팀을 딱 많이 지지를 하는데, 저는 이 팀도 좋고 저 팀도 좋고 막 다 그래가지고. 길이 정체성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길이라는 거에 대한 정체성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길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 어디를 가야 될 때도 항상 거쳐가서 그 길을 통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길이라는 게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도 갖고 있고, 과거 또 현재,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 그리고 모든 것들 다 포괄해서 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에 대한 길, 그게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지금 하트가 7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하트가 7만이 되면 또 부탁하신 게 있거든요. 긴장되시나요? 네, 뭐 어떤... 여러분,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뭔든 네. 얘기하시는 것은 다 들어주실 수 있는가요? 그러면 좀 더 댓글로 많이 올려주세요. 지금 7만을 넘었거든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사투리로, 제 여기가 있던 사투리로 인사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은 한데 그게 네. 많이 시간이 지나서. 안녕하십니까. 재혁입니다. 이제 귀여운 버전의 재혁인데요. 네, 사투리로. 전 이상하게 사투리만 들어가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뭔가를 표현하기도 그렇고 사투리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그 정도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사투리의 최선이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투리가 많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팬미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세요. 되게 많이 원한다고 하시고, 또 축구장에서 추리닝 입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한꺼번에 많은데, 한꺼번에 제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축구장에서 추리닝 입고 팬미팅, 저도 정말 그러고 싶네요, 여러분. 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축구장에서 추리닝 입고 팬미팅하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기록적인 오세요. 날이 될 것 같아요. 그 날이 이루어진다면 그냥 운동회를 한번 그것도 괜찮은데요? 그러면 저희 이제 OX 퀴즈로 김남길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김남길 씨만 답을 아는 질문이거든요. 보시고 문제를 내주시면 제가 맞추고 틀렸는지 맞았는지 실로폰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나는 진지한 사람이 아니다. X, 진지하신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땐 진지한 상황일 때는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누구나 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저는 진지하게는 좀 거리가 좀 멀지 않을까. 근데 워낙 되게 고독한 우수에 젖은 그런 이미지들을 좋아하셔서. 안 그래요. 이게 제가 연기한 캐릭터가 인물이 그랬던 인물들이 많아서 다른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그냥 연기일 뿐이지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뭐 그렇다고 제가 좋은 사람이거나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인물들을 많이 표현하다 보니까 보여주는 이미지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 여기도 저하고 많이 비슷해요. 가장 비슷한 캐릭터는 그럼 누굴까요? 이게 제가 연기를 할 때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사실은 캐릭터 그 인물을 표현할 때 극대화 시켜서 모든 캐릭터 제가 연기했던 인물들은 사실 저하고 다 어떤 부분들은 조금씩 닮아 있는데 그나마 재혁이라는 인물은 저하고 조금 제가 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자연인의 모습에 많이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네, 그런 모습들 많이 비슷해요. 다음 질문 주세요. 솔직히 나쁜 남자 연기가 더 쉽다. X. 오늘 계속 맞히고 있네요. 오, 진짜. 나쁜 남자 연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뵌 걸로는. 나쁜 남자 연기가 어떤 연기든 뭐 쉽다 아니면 좀 더 어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어떤 연기도 사실 저한테는 다 어렵거든요. 근데 나쁜 남자에 대한 연기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좋은 사람이라서 아니면 제가 착해서 나쁜 남자를 연기하는 게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왜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합리성도 전달을 해야 되고 또 나쁜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나쁜 사람인 걸 떠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예전에 트라우마나 아픔들도 대중분들한테 또 보시는 관객분들한테도 이해를 다 잘 시켜야 그게 감성도 정서적으로 많이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 인물에 대해서.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나쁜 남자로만 비치는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했었던 연기의 인물들이 그런 것들을 관객분들한테 조금 이해시키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나쁜 남자일 수밖에 없었고 왜 나쁜 남자여야만 했는지를 그냥 거기에 사실은 그 인물을 표현하는데 실패냐 성공이냐가 많이 갈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나 같아도 저 인물을 이해할 수 있겠고 나 같아도 저랬을 거야 라는 것들이 좀 많이 공감을 얻어야 그 나쁜 남자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금 연기를 하는데 관객분들한테 이해시키기가 좀 어려운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재혁이 같은 캐릭터는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자연인의 모습에 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흔히도 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나쁜 남자 캐릭터는 흔히 있는 인물이나 예, 주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물이랑은 좀 동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현실에 좀 발을 어떻게 보면 바닥에 이렇게 딱 붙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좀 그게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혹시 처음 데뷔하실 때나 배우가 돼야겠다고 생각하셨을 때 나는 어떤 배우가 되고 싶다, 어떤 배우가 될 거야 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은 매번, 매년,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기억 안 나는데 그때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기억나요. 정말 웃으실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연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할리우드에서 아시아인 이제 남우주연상을 받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아니 왜요? 왜요? 아직 배우 생활하실 길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소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좀 현실에 맞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좋은 작품에서 또 좋은 연기를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내가 어떤 배우가
돼 있다, 되고 싶다라는 것들보다 남들이, 다른 분들이 그 배우는 어떤 배우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주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그냥 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배우를 꿈꾸시는 분들도 그렇고 배우가 아니라 어떤 다른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꿈도 내가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광고를 하듯이 내 꿈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말이 씨가 된다고 계속 좋은 얘기들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게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아, 우리 지금 또 이미 좋은 배우라고 우주 최강의 씨라는. 아, 감사합니다. 이제 곧 하트가 10만으로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 뜨거운 하트와 사랑을 느껴보시라고 저희가 네, 한번 하트 하트 누르고 계십니다. 지금 하트 누르고 계십니다. 네. 이게 은근히 중독이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금 댓글에 김남길 배우 하트 누르고 싶어서 손가락에 근질근질 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드디어. 계속 인터뷰하면서 제가 지금 보니까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손을 많이 움직이는데 이게 있었으면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9만 8천은 넘었는데 김남길 씨가 혼자서 지금 몇 개를 눌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은근히 그냥 네. 좋은 거 아닌가요? 10만 하면 뭐 이렇게 보답 리워드를 하나 작은 걸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주실 수 있을까요? 뭐를... 오! 10만이 넘었어요. 10만 넘었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해드려야 되지? 제가... 하트라도. 진심으로, 진심을 담아서. 네. 하트를 잠깐만 이렇게 길게 해주세요. 캡처를 하신다고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손가락이 제가 이게 이쁘게가 안 돼가지고 다른 배우분들은 이쁘게도 잘 하시던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공손하게 하트 여러분. 여러분들 캡처 다 하셨죠? 죄송해요. 정말, 손이 네. 많은 짤들이 지금 생성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팬분들이 뒤에 피아노가 있는데 혹시 뭐 치실 수 있는 게 있으신가 그런 요청도 있는데 저 진짜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피아노를 좀 배우기로 딩동댕동이라도 오! 아유 이건 잘 몰라요. 어머 젓가락 해진 곡을 네, 누구나 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하시죠.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피아노를 좀 배우고 네. 네, 여러분들... 많은 걸 보여주시고 계세요. 아, 네, 아닙니다. 너무 이 와중에도 하트 누르고 계시고요. 저희 오늘 만나면 하트가 10만 6천을 돌파하면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트 누르시면서 저희 V의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V의 배우를 만나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12월이고 엄청 추워지기도 했고 올 한 해 병신년 아유 그 연이 병신년이라 그러는데 병신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정말로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판도라 영화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더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트를 한 50개를 누르셨어요. 또 다른 의미의 하트 장인이 오늘 탄생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려요. 아 이게 손이... 감사합니다. 천국! 노래자랑! 아, 죄송합니다. 아. 빠빠.